여러분, 삶은 고구마는 이제 지게 우시죠? 퍽퍽하고 목매이는 고구마를 간단하지만 맛있게 먹으려면 이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한 손에 잡히는 고구마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고구마 껍질을 필러로 벗겨줍니다. 고구마를 먼저 삶은 다음 껍질을 까도 좋습니다. 골고루 익을 수 있게 얇게 썰었습니다. 그릇에 담고 물을 조금 넣었습니다. 랩을 씌우고 포크로 콕콕. 전자레인지에 6분 돌렸습니다. 잘 익었네요. 이제 고구마를 으깨줄게요. 매셔가 있으면 편한데 포크로 해도 좋습니다. 부드럽게 우유 조금, 덩어리가 없게 으깨주세요. 종이 호일 위에 으깬 고구마를 올려주세요. 얇게 펼수록 맛있어집니다. 피자 치즈를 팬에 올려줍니다. 골고루 펴주고 치즈 위에 고구마를 올려주세요. 약불로 7에서 8분 정도 익혀줍니다. 가장자리가 예쁜 갈색으로 변하고 말아주면 끝!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좋아서 다이어트에 좋은 고구마,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 보세요. 심심한 맛엔 꿀 또는 알룰로스를 추가해 주세요. 파삭 달콤하고 고구마 피자에 있는 맛있는 크러스트만 골라 먹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다이어트 하세요.